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외국인이 34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서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간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아왔던 HBM 부문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엔비디아의 협력사로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이달 31일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과 다음 달 1일 창립 기념식에서 나올 경영진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K 주식회사가 경영 실적과 상관없이 매년 최소 5천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밸류업 계획을 국내 지주사 중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SK 주식회사는 시가 총액 1에서 2% 규모의 자기 주식을 매입 소각하거나 추가 배당을 실시하겠다는 환원책도 내놨으며 기업 본원적인 경쟁력 강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해 중장기적으로 자기 자본이익률을 1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 관련 ETF 수익률은 뛰고 경기 민감제인 구리 관련 상품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5일까지 미래에셋 자산 운용의 타이거 골드 선물은 2.42%, 삼성 자산 운용의 코덱스 골드 선물은 2.36%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반면 삼성 자산 운용의 코덱스 구리 선물은 같은 기간 6.71% 하락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금의 안전성이 부각하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감세 정책이 미국 재정적자와 지정학적 긴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구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 관련 관세 공약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대선이 다가올수록 원자재 관련 ETF들의 변동성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인 4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포맨 진행을 맡은 박효진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장 기분 좋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넘게 올라줬습니다 또 오늘장에서는 삼성전자와 이차전지가 강했죠. 특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협력사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외국인이 34거래일 만에 드디어 매도를 멈췄고 주가도 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알파벳부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리고 아마존까지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실적 잘 지켜보면서 차분한 대응이 필요할 듯한데요. 이번 주 투자 전략 오늘도 저희와 함께 세워 보시죠. 그럼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무학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아 일단 오늘 장 오르긴 했는데 이게 사실 연속성이 있는 걸지도 좀 궁금하고요. 일단 국내 시장 리그 컨디션부터 점검해주실까요? 네, 어, 요새 시장의 이 흐름들을 보면 약속의 시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장이 딱 시작하면 약속의 시간 아홉 시십 분이 딱 지나면 장이 꺾여서 그냥 종각까지 밀려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죠. 9시에 딱 시작해 미국 증시가 계속 좋으니까요. 그죠? 기대감 갖고딱 출발해서 9시에 딱 개장 시작해서 누가 가는 거야? 누가 가는 거야? 이체 전지야, 반도체야, 뭐 어디야, 뭐 전력기기야, 어디야 하다가 10분이 딱 지나면 아니다. 오늘 아니구나, 다 내려가. 예, 네. 총각이 쭉또 희말이 없이 밀려나가는 시간들 약속의 10분이라고 요새 부르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역시 삼성전자가 움직여주니까. 아, 그루를 깨고 오늘은 장이 조금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물론 상승폭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우리가 이 한풀이 반등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정도로 뭐 간의 기별도 안 가죠. 그죠? 그러나 아, 주식시장은 언제나 좀 지나고 나보면 거기가 저점이었구나. 또 지나고 나면 거의가 고점이었구나. 아 저런 악재는 사는 거구나. 끊임없이 학습을 하지만 또 막상 그 순간이 지나갈 때는 아, 기억이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좀 난센스적인 요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분명히 조금 제 생각을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마 좀 찬바람 불고 여러분들 겨울 외투를 입고 다닐 때쯤이면 아 거기가 저점이었구나. 여러분들 코로나 때 증시가 얼마나 폭락했는지 아세요? 코로나 이후에 큰 유동성 장세가 와서 코로나 때 단기간에 증시가 40% 폭락했던 거다 잊어버리셨죠. 그죠? 지금 증시가 이렇게 글로벌 꼴찌를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도 한 3, 4년 후에는 아마 기억도 안날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락장, 어, 저도 굉장히 조금 고민되고 힘든 장입니다만, 뭐 제가 이 정도니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 조금 더 용기를 가지시고, 어, 지나고 나면 여기가 저점이고, 한발짝만더 나아가면, 한 번, 한 뼘만 더 파면, 네, 금이 나올 수도 있고, 금광, 아, 지금 한 10m 남았는데 여기 안팔 거예요. 그죠? 렇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연말 장세 계속 기대감 가져보고 국장의 꼴질 탈출 여러분들 같이 저랑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일단 글로벌 증시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할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스닥 또 저희가 짚어봐야 하잖아요. 국개 네. 증시와 관련해서 짚어주실까요? 네, 어, 일단 나스닥 지수 흐름은 뭐 워낙 좋아요. 우리가 정말 이 국내 주식 투자자들도 미국장으로 다짐싸서 가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꿋꿋이 우리 한국장을 지키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사시수, 신고가 랠리, 지금도 나사 선물이 괜찮은데요. 그니까 러막 되게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닌데요. 제가 말씀 좀 드렸죠. 이제 앵커님 기억하시죠? 강세장과 약세장을 구별하는 두 가지 방법.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을 구별하는 단두 가지 방법. 그죠? 비트에서 비트를 칠 때, 북치고 박치고만 잘해도 웬만큼 한대잖아요. 그죠? 강세장, 전용진인 강세장이잖아요. 뭐예요? 악재에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하잖아요. 테슬라 뭐만 나오면 그냥 20% 올라가 버리잖아요. 엔비디아 막 10%씩 시가총액 2위까지 그냥 치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아, 우리나라 그런 게 없죠. 그죠? 어찌됐든 간에 나스닥 지수는 뭐 상차익실런 매물에도 밀리긴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둥둥둥 노랜딩 내려앉지 않는다. 경기만큼이나 굉장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따 좀 지표는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따 일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어찌 됐든 간에 워낙 강세장이다, 워낙 좋은 장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상해종합지수도 막 이렇게 여기서 한40% 올라갔거든요. 올라갈 때 말이 많았어요. 아 이거 거품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와 여기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이게 우리나라 차트로 치면 어떤 거예요? 이렇게 썼다가 테마로 올라갔다. 뭐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 뭐 구제역. 뭐 일회성 테마주들있잖아 어디 불났다 파라텍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구제영 나와서 뭐 중앙백신 이렇게 올라갔다 뭐 원숭이 두창 엠폭스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쭉은대로 그냥 제자리 가버리잖아요 얼마 안 있다가 그죠 근데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경기부양책으로 그냥 전인대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면서 지준율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립서비스로 그냥 올라갔다 치면 이거는 그냥 내려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어. 이번 경제 부양책은 아까 좀 결이 틀리고, 어, 이것들 진짜 하겠는데? 어, 이거 되겠는데? 라는 모멘텀.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차트로 치면? 급등 후 눌림목이라고. 이거 빠지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죠? 빠졌으면 여기만큼은 가 있어야 됩니다. 아유 그러면 그렇지. 그죠? 안 빠지는 그림이다. 상해주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민당의 과반서 확보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참 어, 저도 몇번 가봤지만 정치에 굉장히 좀 관심이 없습니다. 정부를 굉장히 믿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서 의석을 확보에 실패했다. 이게 뭐냐면 어, 일단은 우리가 일본에서 봤어요. 여기서 폭락 대폭락을 일으켰었던 여기 8월 5일날 공포의 블랙 먼데이인 날전 세계 증시 폭락을 일으켰었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가장 큰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있었, 있었을까 하는. q u e 마크 i 의첫 번째 하락의 일등 공신은 엔케리였습니다. 엔케리. 어 이번에 우리가 금리를 좀 인상할 건데 나는 아베노믹스가 엄청 싫어. 난 옛날부터 싫다 그랬어. 난 내가 정권을 잡으면 아, 이제 금리를 인상을 시킬 거고 이제 아, 이 엔케리 트레이드, 뭐안 나는 그런 신경 안 써.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증시가 폭락을 했, 하니까 어떻게? 그래? 일본은 무슨 나라죠? 사과를 굉장히 잘합니다. 빨리 사과하죠, 그죠? 어 아니네. 예, 우리 엔켈리 한번 증시 폭락하니까, 어, 금리나 인상기 좀 천천히 할게요. 하면서 이제 시계로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총선이에요. 총선에서 여당이 진 겁니다. 자, 그러면 정책 드라이브가 아무래도 걸림돌이 많아지고, 엔켈이 금리 인상을 외쳤던 이기조는 와, 수그러들게 했죠. 그러니까 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와! 여당이 졌는데 장이 올라가네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 증시도 일단은 엔캐리 노이즈는 일단 없을 것이다 그럼 증시에는 조금 더좋죠 그렇죠? 그죠 노이즈는 좋은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 이게 이런 거예요 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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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은봉이 많다는 것은 올라가려고는 해요 그래서 아홉 시십분9 시에 딱장 시작하면. 자 오늘은 어디로 좀 가볼까 하다가 아홉 시십분 아까 말씀드린 약속의 십분 오명이죠 십분 지나면 에이 접어. 다 내려가 다 그냥 그렇다가 내일 또와 미국장이 또 올랐으니까 내일 또 내일은 뭔가 해볼까 아홉 시에 또뭘 오늘은 뭐야 하다가 또 접어 오늘도 아니야 계속 접은 거예요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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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고, 접고. 그냥 아주 마르고 닳도록 어, 장이 빠졌었는데 일단은 여기 걸려 있습니다 일단 이팔월오일 블랙 먼데이 유일하게 걸려 있는. 나라지요. 그죠. 일본, 중국 다 올라가 있는데, 나스닥 신고가 가 있는데, 유일하게 여기 걸려있는 나라가, 우리가 또이 어려운 걸 해내네요. 그죠. 우리나라 마켓인데, 삼성전자가 결국은 해줘야 돼요. 결자해집니다. 아,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고점에서 지금, 우리가 7월 달에 8만원, 9만원 돌파했을 때가 3년 전입니까? 3년 전이에요. 되게 옛날 같죠. 그죠. 아니요. 3개월 전입니다. 여러분들 여름휴가 갔다 온 그때쯤이에요. 그죠? 렇 근데 주가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망했나요? 아니면 뭐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나요? 아니면 뭐 삼성전자 의 크리티컬한 굉장히 조금 내부적인 요인들이 있었네. 물론 잘하는 건 아닙니다. 잘했던 건 없죠. 잘했으면 주가 빠질 리가 없었겠죠. 그러나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빠져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 삼성전자의 6만원 가격선 회복 그리고 여기 레인지 범위 내에서 연말계를 지나고 난다면 예? 그죠 6만원에서 6만8천원선 여기서만 11월, 12월 장세가 이어져 준다면 일단 국장의 꼴찌 탈출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니다 이게 물론 더 올라가 주면 좋겠지만 최소한 더 빠질 일은 없지 않을까. 뭐 오늘 뭐 엔비디아 얘기뿐만이 아니라 아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번 주 일정은 지금 야구가 한참 예, 시즌 포스트시즌이 진행되고 있어. 야구의 예를 좀 드려보면 거를 타선이 없다. 예, 무조건 승부다. 예, 예, 이거 뭐 일로 비어있다고 지금 뭐 고의 사고로 출루를 시킬 수만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다. 오늘부터 마찬가지 화요일날. 어~ 알파벳 슬쩍 발표 있고요 우리나라는 피,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는 은행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거 있죠 세론 뭐예요 재료 노출 뭐 좋아도 일단 때리고 봐 네. 근데 지금 뭐 밸류업이든 뭐든 해서 뭐케이브 금융도 뭐 너무 오버뭐 은행주가 하루에10% 오르는 거죠 오버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슬쩍 발표가 또 은행주가 뭐 좋아봐야 또뭐 되게 좋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자놀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그래서 예대마진 수익 구조상 뭐 서프라이즈가 막 되게 큰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근데 주가는 이미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 시장은 항상 시, 우리나라 같이 약세는 시속 게임을 합니다. 바닥에 있는 삼성전자나 고점에 있는 예를 들어서 메리츠가 있습니다. 어? 메리츠 어, 그죠? 어, 밸류업의 대장 주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메리츠가 같이 올라갈까요? 아니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얘는 내려갑니다. 삼성전자가 계속 빠졌기 때문에 얘가 더 올라간 걸 수도 있어요. 왜? 저기와 여기 방산과 예를 들어서 엔터 이렇게 낙폭 과대주들이 움직이면 위에 있는 애들이 내려와 줘요.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고 여기에 수급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장처럼 막 올라가는 장이면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수급이 굉장히 협소하고 거래 대금이 없잖아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반드시 빠져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러한 좀, 예, 요새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요 이러한 시스템을 아마 잘 이용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이 삼성전자가 움직인다? 아씨, 오늘 방산주는 때려겠구나. 금융주는 때려겠구나. 어, HD 현대를 아침에 좀 올라가네? 아이더 이상은 못 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죠? 내일 삼성전자가 빠진다? 방산주가 다시 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죠? 항상 청과 백군을 나눠가면서 매매하시면, 그리게 길이 나쁜 트레이딩은 아니다라고 트레이더들은 그렇게 매매하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뭐어 수요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AMD 그죠 반도체 실적들은 무조건 봐야 돼요. 뭐 릴리나 어, 이러한 그 비만약 치료제들은 뭐 워낙 좋고요. 얘네들은 우리나라 바이오처럼 실적 나왔다면 이렇게 막 움직이지 않아요. 어, 노보노디스크, 일라이, 릴리 이런 기업들 평탄하게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보다 더 얌전해요. 얘네 미국 바이오주들은. 얀센도 그렇고 그죠? 존슨앤존슨도 그렇고 그래서 어, 이번 주 미국 실적 발표도 보시면 뭐 일일이 가 움직이면 우리나라 어, 뭐 비만이 움직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 반도체 주들만 좀 집중해서 보시고요. 오늘 아, 목요일 날도 마찬가지 일단 PC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요새는 시선이 올해 여름까지만 하라도 더 PC, 뭐 CPI 물가 지표만 계속 봤는데 물가가 잡혔잖아요. 이제 뭘로 봐요? 경제 지표로 이제는 지우세요 안 봐도 됩니다 이제 뭐 봐야 돼요 이거 고용 실업률 제조업. pmi 구매자 관리지수 이런 거 그죠 이제 시선이 물가지표에서. 경기지표로. 경제지표로 노동지표로 넘어간다 이게 가장 큰.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의 트렌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안 봐도 되지만 금요일 날이 슈퍼 이슈 데이입니다 그죠 왜. 아 제조업 지수 뭐 노동지표 다 나오고요 뭐가 있어요. 애플, 아마존, 그렇죠. 애플과 아마존, 특히나 애플 모르겠습니다. 애플이 주가가 가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XR 기기가 잘 그걸 이제 접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애플카도 했다가 접었고요, 그렇죠. 뭐 자꾸 한다고 했는데 자꾸 성과는 못 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중국에서 아이폰이 좀 판매량이 진해가 증가... 기존에 했던 걸 잘하는 거는 애플은 뭐예요? 혁신의 아이콘, 퍼스 무버잖아요. 근데 애플에 요새 혁신이 있나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캐쉬마막 근데 무한한 잠재성 이 있죠 뭐죠 애플과 AI 도대체 무슨 디바이스를 니네가또 내놓을 거야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애플 실적 발표는 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컨퍼런스 콜에서 AI에 대한 비전에 따라서 미국의 시가총액 1위가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죠 요 부분. 아,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또 특히나 목요일 날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 또 삼성전자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실적 발표해요. 잠정 실적. 워낙 큰 기업이라 두 번에 나눠 실적 발표합니다. 아, 먼저 실적 발표를 해주고 두 번째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잠정과 이번과 뭐가 틀린가? 이거 막 숨은 그림 찾기 하지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뭘 얘기해요? 이제 임원단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 컨퍼런스 콜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번에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4분기가 어떻게 될 우리 비전은 이렇고요. 우리는 지금 얼마 전에 임원단의 사과문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과연 이재용 회장이 등판을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아마 주가 조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많으니까요. 혼자 변동성은 클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은 여기. 계속 QR코드 안내 나가고 있으니까 함께 오셔서 같이 고민하시고, 우리 또 위너 11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점검과 또 이번 주 일정들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다가오는 연말에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꼴찌를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느 하나 안 중요한 게 없는 국직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대거 예정돼 있는데요.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주식 포맨과는 월요일마다 함께해주고 계시지만 또 하단을 참고하시면 방송시간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님과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실적 결과 지켜보면서 또 유연하게 전략 세워가고 싶다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최정의 종목들로만 꾸린 위너 11 군단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전략 세우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한 종목씩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번 주 하이라이트와 MVP 선수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 네.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을까요? 네, 이번 주 하이라이트 첫 번째 종목은 명문 제약이었습니다. 어, 우리가 지난주에 강의를 해 드렸었죠. 적산병 21선 돌파 그죠 양 21선 검은색 선입니다 이 선을 양봉 하나 둘세개 돌파할 때 매수는 언제 하라 4일째 되던 날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갖고 가라 5일선이 깨질 때까지 갖고 가라 자 우리가 방송한 날이 바로 요 날이었죠 그죠 방송하는 다음날 바로 치고 올라왔으면 쭉 치고 올라가면서 그냥 18% 높은 수익률을 바로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과연 끝났느냐. 아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따가 오늘 또 강의 내용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골든 크로스를 배웠다면 양봉 적산병 이실 돌파를 배웠다면 이걸로 맨날 이것만 할 거예요? 아니죠. 이 다음은 주가는 여기서 끝나서 거래 정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다음은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명문 제약도 아직 안 죽었어요. 왜요? 자,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강의는 11선입니다. 11선을 아직 타고 있거든요.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뭐 테마적으로 치면 어 두개의 테마가 좀 양수 겸장인 종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해리스, 해리스 후보, 뭐 지지율 아직 뭐박빙다 얘기가 나오면 트럼프 우세론이 있습니다만 까봐야 알지요. 그죠. 지난 대선, 지지난 대선 여론조사 결과 다 틀렸습니다. 미국 그죠? 그래서 뭐헬스와 관련해서 이 마리화나 관련 주이기도 하고요 플러스 비만 치료제 양수 겸장의 테마예요. 그래서 뭐 기업 내용은 볼거 없고요 실적 좋을 리 없고요. 그래서 비, 양수 겸장이 아씨 뭐 하나 걸려라 이렇게 되면 되나? 요 아니요. 주식 시장은 하나 테마적 나중에 테마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테마주는 좋은 테마주는 색깔이 강한 원색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양수 겸다.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박쥐 같은 이거 동물이야, 새야. 이런 테마는 시세가 오히려 강하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시세는 이렇게, 그럼 이런 테마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짧게, 짧게 네. 끊어쳐야 되죠. 그죠? 이런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대장 종목은 대장주가 되지 못합니다. 왜? 저기가서도 삼등주고 여기가서도 삼등주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테마는 그렇게 하시는 거다. 뭐 종목, 그럼 이거 왜 하냐? 짧게 치면 아직 수익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고요. 테마는 나중에 강의 한번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자, 이번 주 MVP는 DI였습니다. 제가 DI 지난주에 말수를 말씀드리면서 위너11 공격수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뭐라그랬죠 누가 대장이야? 지금 반도체에서. 어? 누구야? 옛날처럼 한미반도체야? 이수페타시스야? 아니면 테크윙이야? 누구야? 과거 말고 지금! 최근 2개월, 1개월 누구야? 디아이다 왜? 가장 세잖아요. 가장 세잖아요. 그죠? 얘 지금 못하고 뭐 오고 있어요. 주가 11선. 파란색 선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거예요. 11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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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쫙 치고 올라가면서 주간 단위 MVP 20점 8 뭐예요? HBM. 네. HBM. 하이닉스향 DDR5 테스트 기계를 만드는 장비 업체입니다. 그죠? 검사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HBM 요새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h b m 을 잘했으면 저렇게까지는 안 빠졌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였으면 저렇게까지 못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종목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불멸의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비중 2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을 보고 업황을 보고 매수한 투자자들도 있겠습니다만 환율, 외환 시장, 채권 시장 여러 가지 외생 변수 요인으로 종목이 아닌 시가총액 1 위로 매수한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 위였잖아요? 외국인 매도 개득 두둑이 맞았을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어, 이러한 그 시황관을 가지고 어, 일단 삼성전자에 오늘 엔비디아에 뭐 어찌 됐든 간에 조금 묻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 이제는 저는 오늘 삼성전자 향 HBM 삼성전자 향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단에서 뭐 8단, 12단 공정단에서 하이닉스한테 뒤졌다는 거죠. HBM 12단은 삼성전자가 올해 2월에 먼저 만들었어요. 양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퀄 테스트를 통과를 못 했으니까 양산을 못 하죠. 그죠? 어찌 됐든 간에 아, 어, 뭐뭐 국봉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위너 1레븐 종목들은 갖고 왔으니까 또 오늘 DI 수익 축하드리고요. 어, 20% 이상 오늘 반도체 종목에서도 많이 갖고 왔으니까 다음주는 여러분들 계좌로 찍히시기를 기원해 보고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문제약과 MVP, DI까지 만나봤는데요. 지난주에 들려주셨던 차트 강의가 성공하는 전략이었던 게 이렇게 결과로 입증이 됐습니다. 오늘도 잠시 후에 상승하는 종목을 포착하는 방법 종목과 함께 이야기 들려주실 예정이니까 저희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전문가님과 더 자세하게 함께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라인업에 올라왔는지 바로 오늘의 라인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일단은 라인업을 좀 기준에서 말씀 좀 드려 보면 11선 기준에서 좀 먼저 말씀 좀 드려 볼게요. 자,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자, 잘 보세요. 오늘 다시 갖고 왔습니다. 안 되겠어요. 네, 지난주에는 안 가져오셨잖아요. 안 놓으면 그렇죠? 불안해서 올라갈까 봐. <laughs> 다시 한번. 원래 어니시트엔 바이오 하면 안 돼요. 이제 어니시트에는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이 뻔하게 또 적자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는 바이오를 조금 피해 있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알테오젠, 미각캠, 이렇게 좀 무섭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아, 뭐, 끝나지 않았구나. 어닝 시즌에 조금 피해 있다 하더라도, 밀리면, 올라갈 때 절대 사지 마세요. 어닝 시즌에 추격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바이오는. 좀 밀려주시면 11선에서 계속 잡아라. 잡아라. 뭐,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라. 다시 한 말씀 좀 드리지만 바이오주들 있잖아요. 지금 유한양행 오늘 실적 나왔지만 실적 좋게 나와도 별로 못 가죠, 그죠? 어, 새로운 성격이 가장 강한 쪽이 바이오입니다. 그함울며 적자 뻔히 보이면 올라갈 것 같아요. 어렵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또이젠백스 하한가 사태도 있고 바이오주들은 이렇게 밀릴 때 이렇게 밑, 이 11선 밑에서만 접근하세요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비수 리어켄 바이오 추격매수 위에서. 절대 안 됩니다. 밑에서 쭉, 쭉, 쭉 하면서 일주일 한번 겪어보시면 실적 끝나면 괜찮으실때 다시 한번 줄것 같고요. 자, 수비수입니다. 한화인더스트리. 자, 일단은, 어, 지금 한미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 속상하죠. 왜요? 어, 이제 HBM의 설계 변경이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에서. 그래서, 어, 이 TC본더. 그러니까 h b m 뭐예요? 디램을 쭉쭉쭉쭉쭉 아파트처럼 그니까 이만한 대지 면적이 있었던 이 디램을 이제 쭉 싸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쌓아져요 이게 뭐 공중부양합니까? 아, 초, 이게 초전도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기서 이쌓아있 디램 구멍을 뚫습니다. 이거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 TC 본던데요.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SK 하이닉스 양이 한미반도체였죠. 근데 이거를 설계병력을 하는데 누가 들어가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하이닉스랑 한화 인더스트리, HBM 본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가 하던 거를 뺏어올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죠? 한미 반도체 주가 얼마 갔어요? 네, 엄청 올라갔죠. 한열배 10배 갔나요? 10배가 그죠? 자 그러면 투자자들은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우라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어요. 과거에 열 배, 스물 배 올라갔었던 종목 보면 와이번엔 저렇게 가는 거야? 지금 이 YZ 플러스라는 종목 우리 들어보셨죠? 이 아파트? 주가가 네.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바닥권에서 한 60%, 70% 올라갔어요.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갈까요? 과거에 강남 스타일이 처음에 떴을 때요. DI라는 종목, 지금 아까 DI가 그 DI 맞습니다. 그 DI가 주가가 얼마 올랐냐면 거의 15배 이상 올랐어요. 왜요? 강남 스타일이 DI랑 뭔 상관입니까? 강남 스타일 박재상 씨 아버지가 DI 대표 이사시거든요. 지금도 대표 이사십니다. 이제는 DI 이 이쪽으로 가지 않고 디아이 본연의 모멘텀으로 가는 거라 사이와는 상관이 없이 가는 거고 사이가 이거 인수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올라갔거든요. 이런 트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HM HBM 본더 TC 본더를 딱 보면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아, 미반도체. 그때 미반도체가 10배 올랐지. 얘딱 보니까 야, 이거 시작인데? 매수가 그러면 유입이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과거의 하한가 뭐라덕견 사태나 막 한가방 이렇게 맞은 종목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트라우마 있어서 못 들어가요 그죠 트라우마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좋아도 못 들어가요 야우라가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신규주긴 합니다만 분할기업 막 생짜로 들어온 기업 아니 에요 기업 분할로 재상장한 거잖아요 그죠 인적 분할한 기업이니까 아, 하나 인더스트리 옛날처럼 그러니까 생짜 상장 주식들 신규 상장주 공모가 얼마 뻥튀기 빡하고 빠바바바바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분할 상장으로 된 거니까요. 신규 상장 아닙니다. 어, 거기에 오해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입니다. ST입니다. 반도체 장비입니다. 얘도 HBM으로 가볼게요. 얘는 무슨 향? 얘가 삼전 향입니다. 아까 말씀 좀 드렸죠. 삼성전자 향 HBM도 보자. 자 11선 타고 있어요. 자 이따가 11선 강해드릴게요. 의 아, ST 반도체 HBM 기압 장비 쪽이고요. 토비스 전장 디스플레이 종목입니다. 실적 좋은 종목이고요. 자 시, 무슨 선 타고 있어요? 11선 타고 있죠. 그죠? 11선 타고 있는 토비스 지난주에 말씀 기업 설명 들었으니까 패스 가겠습니다. DI 한번더 보시겠습니다. 왜요? 11선이 안 깨졌거든요. 그죠? SK HBM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미드필더 디 DI 요 정도 보시고 어또 나머지 종목군들은 제가 예, 쁘게또 기업 모멘텀과 이 내용들 추가적으로 애드해서 우리 또 여기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자료집을 드릴 테니까 캡처해서 찍으실 필요 적으실 필요 없고요 내일 여기서 종목명 확인하시고 자료집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라인업도 만나봤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종목, 이름을 올린 종목들도 있었고, 또 조금 주의하면서 끌고 가봐야 하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종목별로 투자 전략이 다르다 보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지는 히든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 히든 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오늘의 히든 출전주를 포착하기 위한 강의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전문가님 조금 전에 11선 오늘 얘기해 주셨는데 강의 들려주실까요 자세하게 네 여러분들이 hcs를 딱 접하시면 가장 먼저 보는 선이 바로 주가 이동 평균 선입니다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접근하기 쉬운 범용성 있는 지표입니다 자 캔들과 이평선이 있습니다 캔들은요 여러분들 양봉은 뭐 양봉은 뭐 그죠 주가 등락. 상대적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아, 그래서 뭐 하루 양봉 하루 음봉 하루 양봉 하루 음봉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동 평균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주가의 평균 흐름 추세 확인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세가 있는 종목 그러니까 아예 안 가는 종목 말고 좋은 종목 중에 골라보세요. 첫 번째 시세가 있는데 추세가 없다. 추세가 없어요. 두 번째는 반대. 추세는 있다. 근데 시세가 없다. 자, 여러분들이 수익 날수 있는 종목은 첫 번째가 맞습니까? 두 번째가 맞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당연히 시세가 있는 게 좋지. 나는 먹으면 30%, 나는 까져도 20%는 괜찮아. 근데 하루에 2, 3%를 움직여도 우보천리, 소고름으로 천리를 간다고 나는 1%, 2%도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좋아. 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개인 투자자가 수익이 날까요? 2번 투자자가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시세 이거 맞출 수 있어요? 이거? 이거. 지나고 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막상 내가 들어가서 그 시세를 보면서 마이너스 10% 났다가 플러스 10% 났다가 이거를 견딜 수 있다고요? 금액이 자금면 견딜 수 있습니다. 1억, 2억, 10억, 20억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걸 견딜 수 있어요. 하루에 1억이 분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절대 못 견딥니다, 그렇죠? 어, 추세로 가는 종목.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세를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된다면 이동평균선 전략만 잘 이용한다면 주가에 가는 길목을 선점하고 미리 지름길로 달릴 수 있다, 그렇죠? 뻘로 달리지 말고요, 막 푹푹 빠지고 여기는 좀 어? 딱딱하고 여기는 빠지고 이런 시세 어, 종목들만 다니는 길로 다니면 배가 망신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동 평균선 자 여러분들도 저 굉장히 복잡성이 낮아요.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특정 기간 동안 추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당 간단하잖아요. 1 0일 동안에 우리가 일주일이 몇, 며칠이에요? 5일. 5일 동안 평균 주가가 5일선, 2주 11일선, 한달 20일선 3개월 반기 분기 60일선, 반기 120일선. 그렇죠? 온기 241선. 그렇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추세를 아, 여러분들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고요. 5일선. 아, 나중에 강의해드릴게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11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평선이고요 그리고 5일선의 아, 가파른 상승의 과열을 해소하는 트렌드용 추세선입니다. 주가는 원리는 이런 거예요. 주가가 쫙 올라가잖아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올라가다가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퀴즈입니다 1번 2번 누가 더 강하게 많이 올라갈까요 네, 누가 더 강하게 정답은 2번입니다 왜이 빠지는 건맞저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대기매수세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이거는. 주가가 막 제가 나왔던 일단은 뭐 개인 투자들이 그렇지야 이거 흔들기야. 야 이거 의도적이 누르기야 비겁한 변명이죠. 물려서 손절 안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훨씬 더 멀리하고 훨씬 더 강하게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이 이 이거를 가격 조정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기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시간 옆으로 누워버리는 거거든요. 가격이 안 빠지면서 여기서 이 선이 어디서 만나냐면 여기가 11선에서 만나요. 여기서 5일선이 올라가다가 5일선이 깨지면서 눕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는 여기서 15일 이동평균선과 12주간의 이동평균 주가니까 천천히 올라올 거잖아요. 주가는 내려가면서 평균 주가를 마, 만나면서 수렴합니다. 이렇게 쉬었다가 또 내달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또자저 제가 왜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기관 투자자들의 중요성도 있습니다만. 어, 대장주가 타고 다니는 선입니다. 대장주. 자, 보세요. 워딩은 제가 자료집을 드릴 테니까 꼭 오늘 TV 보시는 분들은 네, QR 찍고 들어오셔서 자료 꼭 받아 가시고 자, 이 선은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작년이에요. 2023년 연초. 자, 에코프로가 100만 원까지 갈 때, 150만 원까지 갈때 어떻게 갔는지 보실래요? 주가 어디서 시작했어요? 2만 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아시잖아요. 포모 현상. 에코프로 없는 자와 에코프로 있는 자. 지금 에코프로는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대장주였던 이차전지의 대장이자 국내 증시의 대장이자 국내 코스닥 지수를 전 세계 수익률 1위로 올려놨었던에코프로의 흐름들 보세요. 자 파란색 선입니다. 11선 대명가죠. 대면 대명갑니다. 대면 11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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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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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십일선까지안 밀려요. 대장주는 이십일선까지 안 밀립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어. 개인 투자자들은 이십일선에서 입 벌리고 있거든요. 어. 여기까지 안 줘요. 계속 둥둥둥둥 십일선이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5일선이 찍고 가고 찍고 가고 찍고 가고 찍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에코프로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십일선 깨지고 그럼 깨지는 이탈신호는 어떻게 봐야 돼요. 건드리면 제가 룰을 정해드릴게요.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 2일 연속 1일선을 언더할 때, 이탈할 때. 자, 이 종목은 그러면 1일선 이탈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종가 기준 여기까지 올 때, 올 때? 없습니다. 여기까지. 130만원까지 1일선을 종가 기준에서 이틀 연속 이탈한 적이 한 번도 없이 주가가 얼마 올랐어요? 7, 8배 올랐습니다. 3개월 만에. 그럼 우리 매도는 그럼 언제 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제가 기서 여기까지만 커터해 왔어요. 깨졌죠. 하루 깨졌죠 이틀째 회복 못 했죠. 여기서. 네 드디어. 셀 매도 신호가 나온 거예요 그죠 자. 자이 지금 과거로 조금 더 땡겨 볼까요 실리콘트입니다. 올해 아 화장품 대장주 역직구 아,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있었어 역직구를 한다고 실리콘트 케이 뷰티 대장주 누구였습니까. 실리콘 투였지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상한가부터 시작하면 십일선 상한가. 찍고요 찍고요 그죠 이거는 정확히 찍는 여기까지 찍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실리콘 투도 저도. 입 벌리고 있었는데요 매수를 잘안 주더라고요 실리콘 투 화장품 대장주를 그래서. 제가 수익을 못 내긴 했는데 어찌 됐던 간에. 자이 종목은 그럼 매도 사인이 언제 나왔죠 자 오케이 십일선을 안 돼서 매수는 못했다 칩시다. 그러면 보유자는 끝까지 가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매도는 언제? 여기까지 매도할 리가 없, 습니다 매도 언제? 제가 이거는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매도 타이밍을 보여드리려 고 갖고 온 화면이에요, 여기죠. 11선을 깼는데 하루 이틀 위로 못 올려놨어요. 하루는 괜찮아요. 11선 있으면 하루는 이렇게 깨도 괜찮아. 근데 이틀째 이렇게 올려놔야 됩니다, 다시 양봉으로. 그러면 세. 다시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기서 깨진 거죠. 그리고 나서 대장주가 이렇게 시세가 끝납니다. 몇 번의 흔들림이 있다가. 자, 테크잉입니다. 자, 테크잉 어떻게 가요? 자, 살짝 깹니다 다시 올려 놓죠. 살짝 갭니다. 다시 올려 놓죠. 실일선입니다. 이렇게. 실일선 톡 치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지금 이틀. 자, 그러면 테크잉은 매도는 언제예요? 이제 보이시죠? 여기 이틀 연속 끝. 그죠? 하루 깨졌는데 다음 날못돌려놨죠 그럼 여기서 셀. 그리고 테크닉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죠? 예. 네. 이런 식으로. 그죠? 여러분들 11선 매매는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들 넥슨 바이오 오늘도 어제 상한가. 자, 이런 여기는 급등주 테마주 대장주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넥슨 바이오 어떻게 됐어요? 적산병 21선 돌파 상한가 기록하고 11선 딱 찍고 가죠. 딱딱 찍고 딱상 오늘도 급등 한번 더 나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급등주도 또 바이오솔루션도 뭐 이제 SK 하이닉스조차도 하이닉스조차도 무슨 선 타고 가요 은봉이 많긴 하지만 장이 어지러우니까 자 11선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여기 깨졌지만 다음날 돌려놓죠 위로 올려놓죠 오늘도 11선 되지도 않죠 더 가는 종목이안 가는 종목이 하이닉스 가는 종목입니다 대장주입니다 이해되시죠 11선을 타고 가잖아요 하이니스 안 끝났다니까요. 어, 하이니스 뭐 어디서 또뭐 모건스니에서 또, 뭐또 하이니스 목표가 까놨다가 아이쿠 실적 보더니 제가 잘못 봤네. 요 하이니스 좋네요. 에이, 실적이 보여주고 수급이 보여주잖아요. 얘가 1일선을 만약에 이틀 연속 깬다 이렇게 아이면 하이니스도 끝난 거예요. 어, 어,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종목들을 1일선으로 갖고 온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의 이평선 전략들 자. 자 다시 볼까요? 리가켄 바이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11선 바이오 대장주 맞죠? HBM 대장주 하이닉스 맞죠? 바이오 대장주 리가켄 맞죠? 다 11선 타고 가죠, 그죠? 하나 인더스트리, ST 11선 파란색 선 보이시죠? 자, 토비스. 자 어제 살짝 깼습니다. 아이쿠 오늘 바로 올려놓더라고요, 그죠? 치니까 바로 용수철처럼 아직 안 끝났습니다. 11선 토비스. 디아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디아이. 올려놓고요 그죠 오늘도 십일선 되니까 또 올려놓고요 이런 종목은 뭐예요. 십일선을 딱 대서 여기서 매수 걸어두세요. 명포수는. 사냥감이 움직일 때 빵빵빵 쏘지 않습니다. 딱 총을 겨눠놓고 기다리죠 먹잇감이 이 길로 지나가기를 그죠 십일선 대놓고 기다리시라고요 주가가 지나가기를. 네, 병포수가 되시면 됩니다. 11선 매매는 따라다니지 말고, 그죠?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 내일 이제 이 커뮤니티 방에 공개를 해 드릴 겁니다. 종목명은 오셔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이 기업은, 와, 이거는 이게 주식 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종목이라 뭐 종목을 굳이 가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아티스트와 이좀 프라이버스 한 메시지를 소통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어, 자기 마음 속에 연예인 쯤 하나쯤은 있잖아요, <laughs> 그렇죠? 어, 그분들과 어, 여기 입점에 있다면 이 서비스에 입점에 있다면 일대일 어, 카톡처럼 어, 대화를 할수 있고요. 또이사람이 그러니까 이뭐 인스타그램이나 어디서 올라가는 공중 대중적인 SNS의 게시물뿐만 아니라 오로지 당신을 위한 오로지 당신이라는표현은좀 그렇지만. 이 구독자를 위한 상술이긴 하지만요, 그죠 어쨌든 이런 개인 소장 사진들을 같이 볼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소속과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나이프라이버튼 친구가 될수 있는 서비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요, 왜 이제 와서 갑자기 SMYG 지금 다안 좋은데 엔터쪽 에이 할수 있겠는데 아 오늘 빅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빅뉴스가 나왔는데 뭐냐면 어, 이 큐큐뮤직이 뭐냐면 텐센트라고 있습니다. 텐센트. 중국으로, 중국 이 소셜 네트워크 기업인데요. 어, IT 기업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미국으로 치면 구글과 같은 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국 시가총액 1위입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어, 이 텐센트에서 오늘 이 파노 공급, 파노도 한두개 열어줬죠. 그죠? NC랑. 어, 아무튼 뭐 중국이 슬슬 또 뭔가 좀 당근을 좀 주는 것 같아. 어찌됐든 간에, 와, 여기서 이거를 했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버블 뮤직, 중국 아티스트들, 국내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아티스트를볼 리는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모멘텀이 아니라 우리가 뭐 중국 연예인들을 막 되게 알지도 못하고요. 뭐 저는 최소한 어뭐 옛날에 뭐 홍콩 영화는 많이 봤지만 글쎄요. 중국 문화 쪽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쪽이 저는 모멘텀인 것 같지는 않고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 회사 A라는 회사가 기업명은 내일 공개해 드릴게요. A라는 회사가 중국 구독자 비중이 35%니까 그러니까 매출 비중의 35%가 중국이었습니다. 세나인데 여기서 안드로이드를 못 쓰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얘네가 가서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35%가 얘네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데 갤럭시 폰 안드로이드 구글 시스템으로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한 아, 쿠션 맞고 큐큐뮤직으로 해서 들어가면 쓸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확장성을 갖게 되고요. 아, 그리고 텐센트라는 네임밸류가 있고요. 또 뭐예요? 쿠우가뮤직, 쿠우뮤직. 여기에 유저가 역시 중국 대륙이죠. 8억 명, 8억 명 유저. 이 유료 결제자 1억 2천만 명, 그죠 우리나라 인구의 아, 두배 가까운 유료 결제자를 갖고 있는 이 중국 텐센트 음원 사이트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뭐예요. 화장품도 예전에 중국과 관련하면 수직으로 뻗고뭐 게임 지우고 파노 공급 이런 것들 굉장히 프레쉬 했어요 저는 와 이. 서비스가. 프라이벳한 이 서비스가. 중국으로 갔다 뭐 이거는 저는 상상도 못했었던 그림이어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확보됐다고 라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죠 YG 플러스 보세요. 처음에 아파트, 아파트 할때저 윤실이 아파트야, 뭐야. 씨 이건 또 뭐야 했는데, 전 첫날은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예 하루짜리 개건이 했는데, 뭐야! 뭐야! 오늘도 뭐야, 뭐야. 계속 뭐야, 뭐야, 뭐야 가고 있습니다. 그죠? 야, 얘도 주가 이렇게, 뭐야! 뭐야, 뭐야 갈수 있어요. 주가가 그동안 많이 빠졌었거든요. 얘 못하고 있어요? 11선, 11선. 아 그러니까 여기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몇번 줬어요. 에이. b c 있는데 엔터가 업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에이 에이 엔터가 아니어서 안돼 엔터가 아니어서 엔터는 아니어서. 엔터가 어려우니 안돼 했는데. 얘는 이제 옷을 바꿔 입었잖아요. 엔터 주가 아니라. 중국 텐센트를. 손을 잡은 그러니까. 굉장한 부잣집으로 입양이 된 거죠. 그죠 국내 가난한 엔터 시장에 있다가. 굉장히 부잣집으로 입양이 된 거기 때문에 야 이거 시작할수 있겠다. 와이즈 플러스의 상한가 첫날처럼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오른 거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거어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종목명은 와서 확인하시고 자, 다음 종목 빨리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설명 좀 드렸던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어어 일단은 적산병 21선 돌파면은 실패입니다. 하나, 둘, 셋. 4일째 매수는 맞아요. 들어갔는데 종가 기준 5일선 깨졌어요. 여기서 손절 매도입니다. 여기서 매도.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2십일선 골든크로스 매매에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한번더 패자부활전이 있습니다. 자. 돌파했다가 실패 음봉 내면서 깼어요 5일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밑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패자부활전. 이제 감 오셨죠. 십일선보다 느린 십일선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1일선자 여기서 바운딩 한번더할수 있는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자. 적산병 21선 돌파 매매는 나중에 이제 제가 버무려 볼게요. 지금은 따로 따로 강의를 해드리지만, 이거는 버무려 볼게요. 일단 이것만 알아 주세요. 한번 돌파했다가 5일선 깨지면 일단은 매도 셀. 그러나 패자부 활전이 한번 더 있다 어디 11선 지지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번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셔서 결과도 찍고 확인하셔서 종목명 내일 오전 중으로 받아보시고 매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대장주를 선별하는 11선의 비밀에 대해서도 배워봤고요. 또 그에 맞는 두 개의 히든 주도 만나봤습니다. 이 추세를 활용해서 보다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히든 주의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상승과 함께 코스피가 2,600선을 회복했다. 관련한 시장 이야기 먼저 들어봤고요. 또 미드필더 예스티를 포함한 이번 주 라인업도 만나봤습니다. 또 오늘은 10일선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두 개의 히든 주 있었는데요. 정확한 종목명과 추후 구체적인 전략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